네, 도시아경제의 송승현입니다. 예전에는 내 집 마련하려고 하면 필수품이 청약통장이었잖아요. 근데 청약통장에 대한 가입자 수는 뭐 줄어들고 있고 해지하는 분들은 오히려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. 청약통장, 정말 그 매력도를 많이 잃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? 왜냐하면 청약통장에 대한 그 예치금이 100조 이하로 떨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뭐 지금 지난달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예치금이 99조 7,500억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지난 한 1월이 100조 1,800억 정도 되니까 4,300억 정도 줄어든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 중에서도 서울이 뭐 꾸준히 자금이 많이 늘어나서 이탈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, 뭐 대구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뭐 상당 부분 5,769억 정도 줄었다라고 하네요. 참 이 연령자 수도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. 20대하고 40대도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.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라고 보면은 청약에 대한 그 매력도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청약통장이라는 게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고 재테크 수단으로도 쓸 수 있는데, 최근 주택가격이 상당 부분 조정을 많이 겪었죠. 뭐 실거래가 지수 대비해도 지난해 한 22% 정도 떨어졌고, 최고점 대비했을 때 단지별로 마이너스 40%, 30%까지 떨어진 지역들이 많잖아요. 그거 대비했을 때 분양가격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럼 내가 당첨이 되고 나서도 뭐 소위 말하는 그 안전마진도 상당 부분 줄어들고 리스크는 생긴 상황이어서 예전과 같은 그런 로또도 기대해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.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금리 같은 경우도 청약통장에 있는 뭐 최고 금리가 뭐 2% 안팎인 수준이거든요. 근데 지금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가 한 3에서 한 4% 정도 돼요. 그러면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놓는 것보다도 뭐 이자 수익이 안 되는 거죠. 그럼 최근 들어서 이자 수익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보태서 뭐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에 조금 보탤 수가 있는 구조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물가 상승이 높죠. 아까 2040 얘기 드렸잖아요. 20대 같은 경우는 지금 쓸 수 있는 돈들이 상당히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 10만 원도 아주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. 네. 뭐 임대료 올라가고 본인이 소비하는 비용 올라가고 하면은 이 10만 원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, 당첨된다라고 해도 과연 납부될 수 있는 수준의 분양가냐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뭐 넘기 어려운 그런 산이 돼버린 그런 거죠. 그러니까 결국 그 높은 산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40대도 당첨된다라고 해도 지금 뭐 아까 대구 말씀드렸지만 미분양들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거는 합리적인 분양가가 안 나온다라는 건데, 그럼 뭐 신규 분양보다는 돈을 뭐 저축한 돈을 활용을 해서 그냥 재고 주택이나 기존 주택들을 매입하는 전략들을 세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뭐 소유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투자성 또는 재테크까지도 보고 또 금리를 봤을 때는 상당 부분 매력도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청약통장을 해지를 하는 게 옳은 방향이냐라고 보면 뭐 개개인별로 사정은 좀 다르겠지만, 저는 지금까지 장기간 납부를 했다라고 하면 유지를 하는 게 좀 나은 것 같아요. 이게 시간적으로 조금 뭐랄까요, 뭐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. 또 최근 들어서 분양가격들을 조정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, 또 그리고 공사비라든지 이런 금액들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, 또 토지 가격도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적정 금액 안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분양 가격이 나온다라면 청약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. 근데 최근 무순위 청약이라고 하죠. 무순위 청약들이 생기면서 뭐 청약 통장 이 유무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.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청약통장에 대해서도 좀 사실상 뭐 좀 관심을 갖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도 지금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청약 시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지금
13대책들 보면은 서울 강남 3구, 강남 서초 송파점 여기랑 용산 빼고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전 지역을 규제 지역을 해제했거든요. 청약에 대한 규제가 사라진 거예요. 규제 지역에서 제외가 되면은 신규 물량, 서울의 신규 물량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추첨제 비율이 60%, 85 초과는 100%로 추첨을 하게 되니까 가점이 좀 사라진 그런 상황이면 뭐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. 부양가족을 하면 35점, 그 다음에 무주택 기간은 32점, 청약 가입 기간은 17점의 점수를 부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추첨제를 통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기회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오랫동안 좀 가입하셨던 분들은 무작정 해지하지 말고 좀 납부한 기간이 좀 긴다면은 서울의 주요 단지에서도 뭐 착한 분양가라고 하죠. 그런 가격들로 나온다라면은 청약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. 예전에는 청약 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이었습니다. 앞으로도 필수품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. 여러 기회들 놓치지 마시고 장기간 납부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유지를 하셔서 착한 분양가가 나오면 도전을 꼭 하길 바라겠습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화경제.